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이제 성수기, 여행 성수기 맞이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국내외 여행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제주도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운영 중이죠. 근데 이 복합 리조트에 있는 카지노가 이제 이번 달 11일부터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일평균 관광객을 봤을 때 한 400명 정도 평균 입장객이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오픈, 일명 오픈빨로 이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 매출도 하루에 평균 3억 원 정도가 나오면서 동종업계인 GKL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7월, 그리고 8월, 9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피서가고 지금 국내 요 근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회사 매출이 이제 2분기를 봤을 때 약 300억 원 가량에서 이제 3분기에는 이제 800억 원 가량으로 약 2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아직 해외여행이 시대적으로 풀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이제 여행 갈 때 제주도를 당연 영순위로 이제 꼽으면서 이제 제주도 여행 열기가 매우 뜨거운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호텔 쪽에 매출 또한 고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여행이 풀리게 된 후를 좀 예상을 해보면은 내년부터 이제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뭐 호텔 쪽이나 아니면 카지노 면에서 부가적인 이제 실적 향상을 누려볼 수 있겠고요. 이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회사 실적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이슈로 이제 주가 조정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나왔고 오늘도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한 4거래일 정도 이 가격대가 지켜지면서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이제 2만 2천 원 부분을 이제 카지노 이제 개장하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고점을 한번 뚫은 상황입니다. 2만 3,650원까지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 대비 약 2만 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가격대인 2만 원이란 가격대에서는 매수하기가 참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을 깨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이제 기대를 봤을 때는 이 종목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52주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 외화 목표가는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 롯데 관광개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